헤르만 헤세어먼 헤스는 독일의 작가로 20세기 초기에 활동한 문학계의 중요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의 작품은 인간의 심리적, 정신적인 성장과 여정을 탐구하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작품은 자아를 찾고 자아 실현을 통해 진정한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구에 집중하며 심오한 내면 세계와 인간의 복잡한 감정을 다룹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데미안, 십자가에 올라간 마녀, 사랑하기 위해 등이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자아 탐구와 인간의 존재 의미에 대한 고민을 담은 작품으로 인류에 큰 영향을 준 작가 중 한 명입니다.